자,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은 원금 이자의 합계액이 똑같은 것이고, 원금 균등은 이제 원금 상환액이 일정한 것을 말하고요. 체증식은 이제 점점 지불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이죠. 요거는 원금 상환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 둘은 원리금을 얘기해요. 요 둘은 원리금이 얘는 점점 증가하는 거고 얘는 원리금이 일정한 거고 얘는 원리금으로 따지면은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금이 상환의 원리금 상환 예 저당 지불액이라고 한다 그랬죠 아까 저당 지불액 또는 그 부채 서비스액 예, 이렇게 하는데 그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거 요거는 원리금 지불액이 증가하는 거 요거는 원리금 지불액이 감소하는 거 요렇게 원리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일정한 거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죠. 예, 여기 이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원리금 지불액이죠.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예, 여기가 이자가 일정하게 지불되는 거는 뭐예요? 요거는 여기 세 개 중에 없다 그랬어요. 만기 일시상환, 만기 일시상환. 계속 뭐만 내다가 이자만 내다가 만기 일시상환이에요. 물론 고정금리죠. 고정금리로 만기 일시상환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요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잔금을 나타낸다거나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죠. 잔금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잔금을 나타내는 거는 잔금이 일정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건 뭐예요? 원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은 일정하게 갚아나가기 때문에 잔금이 일정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잔금 비율이라는 것도 전체 저당 기간분의 남은 기간 하면 잔금 비율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건 뭐 이렇게 이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일정하게 줄어들지 않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처음에 얼마간 돈을 갚았는데도 원금이 거의 줄지 않아요. 예, 이건 원리금 균등 상환 초기에는 뭐가 많기 때문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예, 원금은 얼마 못 갚죠.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만기의 절반이 됐을 때 여기 절반은 여기죠. 여기 절반이 됐을 때 원금의 절반을 못 갚죠. 예, 원금의 절반이 되려면 약 3분의 2 정도는 와야 이제 예, 원금의 절반을 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식을 잔금 비율 공식을 얘기하더라도 전체 기간분의 저당기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를 이용해서 계산한다고요?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한다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할 때는 뭐를 이용하지만 저당 상수를 이용하지만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전체 저당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현가 계수분의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를 이용한다고요. 안 했나요? 99쪽에 보세요. 99쪽에. 99쪽에 그 가운데 보시면은 잔금 비율 공식 있죠? 잔금 비율 공식 있죠? 거기에 저당 대출액분의 미상환 원금, 이게 잔금 비율인데, 저당 대출액을 어떻게 계산해요? 저당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현가계수분의 미상환 원금, 요 잔금이죠. 남은 기간의 연금현가계수 이렇게 돼 있죠. 됐나요? 그래서 전체 기간의 연금현가계수분의 남은 기간의 연금현가계수, 연금현가계수를 이용하죠. 그것은 대출 받은 그 금액에 대한 원리금 지불액을 계산할 때는 뭐를 이용하지만 저당 상수를 이용하지만 그 이제 남은 금액 계산할 때는 거꾸로 그 역수인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역수관계 있잖아요. 역수관계. 그래서 역수관계를 이용해서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게 이제
예, 장금, 장금 비율이죠. 자, 요 둘은 그래도 이게 장금이 점점 예, 지속적으로 줄잖아요. 지속적으로 줄죠, 이게. 올라가는 거 없잖아요. 근데 최증식은 어때요, 최증식은? 최증식은 처음에 요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음에 이자가 한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자가 이 정도 되는데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처음에는 초기에는 몇 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빚이 오히려 늘었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됐나요? 빚이 늘었다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를 갖는 건 뭐라고요? 최증식. 초기에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해요? 부의상환. 부의상환. 부의상환은 부의 상환은 빚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빚이 늘어나다가 이렇게 예, 줄어드는 거죠. 됐나요? 이게 잔금이라는 걸 놓고 본다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자만 놓고 보면 어때요? 이자. 이자만 놓고 보면은 예, 이자 지불하는 이자. 원금 균등 상환은 일정하게 줄어들어 이자가.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런 식으로 줄죠. 그렇죠. 처음에는 많고 점점 예, 줄어드는데 예, 처음에는 예, 이자가 예, 대부분 이자가 대부분 그러면서 이렇게 줄어요. 예, 최증식은 이자가 처음에는 늘었다가 줄죠. 이렇게 예, 이자 주는 게 이제 원금 구조와 똑같은 거죠. 예, 잔금 구조와 잔금이 일정하게 줄어드니까 예, 이자도 일정하게 줄어들고 잔금이 이렇게 처음에 얼마 많이 안 줄다가 주니까 얘도 이자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처음에 이자 원금이 늘어나니까 이자도 예, 늘어났다가 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요거는 구조가 똑같죠. 이자가 요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 원리금 지불액 요 그래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예, 원리금 균등만 따로 놓고 보면 이 말이에요. 예, 원리금 균등만 따로 놓고 보면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데 일정한 이 원리금 지불액 중에서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원금 상환은 점점 증가한다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이렇게 줄어드는 것 중에서 여기 일정한 게 유지되는 것은 뭐고 원금 상환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이렇게 직선으로 줄죠. 이자가 이렇게 직선으로 줄잖아요. 여기 이제 원금 균등 상환이죠. 자, 요걸 이제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면 되겠죠. 원금 균등의 원리금 지불, 원리금 지불, 원리금 지불액이 이런 구조죠. 자, 이렇게 그중에 이제 여기 그 원리금 지불액에서 원리금 지불액이 초기에 제일 많은 게 누구냐,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누구냐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질문을 할 때 항상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제일 많이 초기에 제일 많이 갖다 주는 게 누구다? 원금 균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 제일 많이 갖다 주니까 한 번이라도 갚아버리면 잔금이 어떻게 가장 적게 남겠죠. 잔금이 가장 적게 남는 방식이 바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초기에 DTI가 제일 높은 게 누굴까요? 초기에 DTI가 제일 높은 게 아까 DTI가 뭐라고 그랬죠? 연소득에서 그 사람이 연소득에서 원리금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 소리에는 누가 원리금을 제일 많이 지불하느냐 이 말이죠. 초기에 원금 균등 상환이 DTI가 제일 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괄호 3번에 기타 상환 방법이 있어요. 자, 기타 상환 방법은 요거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한 번 정도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가변 이자율 조정 이자율 가변 이자율 조정 이자율 재협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세 가지는 모두 변동 금리예요. 세 가지는 모두 변동 금리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가변 이자율 저당이 보통 말하는 변동 금리요. 그럼 나머지 조정 이자율과 재협정률은 뭔가면은 금리를 바꾸기는 바꿔요. 근데 조정 이자율 저당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가변 이자율 저당의 경우보다 지수를 다양하게 하여 대출자에게 더욱
많은 재량을 갖게 하는 저당이 조정 이절 저당이요. 그 지수라는 게 아까 코픽스 지수 했잖아요. 변동금리 할 때 코픽스 지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CD 수익률을 뭐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지표를 여러 가지 갖다 놓고 그 중에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자기가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유리하겠어요? 대출자가 유리하겠죠. 그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안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재협정률은 뭐예요?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자와 차입자 간 재협상을 해요. 자, 이거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 약자인 차입자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재협상을 매번 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 모두 다 금리를 바꾸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금리를 바꾸는 방법. 자, 근데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뭔가면은, 자, 이거 이제 한 번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누가 손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요? 돈 빌린 사람이 손해요? 빌려준 사람이 손해죠. 그럼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인플레에 대한 대응이 하나는 변동금리고요. 하나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에요. 자, 이 변동금리가 이제 가변 이자율 저당이나 조정 이자율 저당이나 재협정률이나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변동금리는 가변 이자율 저당이에요. 지수가 하나인 거. 지수가 하나인 건데 얘는 금리를 조정해요. 금리를 조정.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뭐를 올린다고요? 금리를 올리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잔금을 조정해요. 대신 여기는 금리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잔금을 조정하지 않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1억을 대출해줬어요. 1억을 대출해줬는데, 연 10%예요. 자, 만기는 정하지 말고요. 이 사람이 이제 갚는 대로 다 이제 원금을 까내려가는 방식이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1년간 썼어요. 은행에 1년 후에 2천만 원을 납입을 했어요. 자, 2천만 원을 납입을 하면은 이 사람의 이자 얼마예요? 1억을 연 10%로 해서 1년을 썼으니까 이자는 1천만 원이죠. 이자 1천만 원 말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뭐 갚는 거예요? 원금 갚는 거죠. 자, 원금 상환을 1천만 원 합니다. 그럼 잔금이 얼마나 돼요? 9천만 원 되겠죠. 1년 지난 후에.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 1년간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20% 발생했어요. 예컨대 극단적인 경우를 드는 거예요. 예컨대 20%가 발생했어요. 자, 이러면 위의 방식은 변동금리 방식은 이제 내년부터는 금리를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금리를 30%로 적용하는 거죠. 예상치 못하게 20%의 인플레가 발생했으니까. 20% 인플레 뭐 엄청난 거죠. 1년 전에 살 수 있었던 1억짜리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이제는 1억 2천을 가져가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플레가 20% 발생한 건 엄청난 겁니다. 자, 그렇다 치고요. 이거 현실에는 이거보다 더한 인플레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보세요. 1년에 인플레가 몇천 프로예요? 몇천 프로? 몇백 프로도 아니고 몇십 프로도 아니고 몇천 프로예요? 인플레가. 아르헨티나 1980년대에 거기도 엄청났어요. 거기 제가 들은 이제 읽은 글에서는
점심 먹으러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옷, 모자를 사려고 저걸 찜해놓고 뭐 저거 사야지 하고 밥 먹으러 갔다 오니까 벌써 가격이 올라서 못 사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몇천 프로가 될 때는 연 몇천 프로 이럴 때는 아무튼 이렇게 돼버리면 이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는 변동금리 방식으로는 뭐를 조정한다고요? 금리를 몇 프로로 이제 내년에 30%로 올리는 거예요. 잔금은 얼마 있고요? 9천만 원 있고요. 9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30% 조정하는 거죠. 이런 방식은 금리를 조정하지 않고요. 잔금을 20% 올리는 거죠. 9천만 원 남은 게 아니고 20%면 1,800을 더 해야 돼요. 1억 800이 남는 거죠. 1억 800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는 그대로 10%고 돈 2천만 원 갖다 줬는데 빚이 늘어난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2천만 원은 이자도 안 된다 뜻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자 30% 해야 돼요. 이자 30%. 이 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30%는 줘야 1년 전에 살 수 있던 거를 사고도 조금 남는 게 있는 거죠. 아무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조정 방식이나 이런 조정 방식이나 이론적으로는 똑같아요. 실질 이자율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 조정 저당에서는 빚이 오히려 늘어나는 이걸 뭐라 그래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죠. 부의 상환.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부의 상환이 두 군데 나오죠. 체증 시기에서도 나오고 가격 수준 조정 저당에서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 적용되는 이 10%의 인플레가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인플레가 반영이 안 되죠? 요 인플레가 반영이 안 되는 요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이라 그래요. 여기는 인플레가 반영이 되죠? 그죠? 요건 무슨 이자율? 명목 이자율. 요거는 무슨 이자율? 실질 이자율.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차이예요, 차이. 명목 이자율은 뭐 더하기 뭐예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합니다.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예상 명목 이자율을 적용할 때는 그렇고요. 실제로 발생한 걸 할 때는 실제 인플레이율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 예상은 앞으로를 대비할 때는 예상을 하고요. 지나간 걸 확인할 때는 실제 인플레이율을 반영하니까 그럼 뭐 인플레이율 하면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인플레이율 하면 돼요. 앞으로를 예상할 때는 예상 인플레이율을 적용하는 거고 실제 발생한 것이 얼마일 때 확인할 때는 실제 인플레이율을 적용해요. 근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실제 인플레이율이 더 높으면은, 그러면 인플레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적게 발생한 거예요? 많이 발생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돼요.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느냐, 적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손해냐, 이익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실제 인플레이율이 더 높으면 이 말이에요.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인플레이율이 더 높으면 인플레가 많이 발생한 거잖아요. 많이 발생하면은 은행이 손해요? 돈 빌린 사람이 손해요? 은행이 손해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됐죠. 자, 그렇게 따지면 되는데 요 개념을 이제 한 번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 이건? 명목 이자율은 화폐 표시 이자율을 말해요. 들으셨으면 들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또 하면은 시간 낭비잖아요. 그럴 리가? 명목 이자율은 화폐 표시 이자율. 실질 이자율은 실물 자산 표시 이자율이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 돈으로 10만 원 빌려주고
돈으로 11만 원 돌려받으면 이자율 몇 프로예요? 예, 이자율 10%죠. 자, 이거 명목 이자율이에요? 실질 이자율이에요? 화폐가 뭔지 아시죠? 몇 초 만에 견해를 바꿨어요. 이게 명목 이자율 몇 프로예요? 명목 이자율 10%예요. 자, 쌀 10마를 빌려주고 쌀 11말 돌려받았어요. 몇 프로의 이자예요? 몇 프로 이자? 10% 이자잖아요. 10% 이자, 일단 이자 10%잖아요. 이자 10%죠. 이때는 무슨 이자? 실질 이자율. 옛날에 환곡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국사 공부하다 보면 환곡, 그 환곡이 뭔가 하면은 춘궁기 때 돈을 줘서 쌀을 빌려주고 추수 때 돌려 받는 건데, 이제 정부에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때 10%를 얹어서 받아요. 환곡. 그때도 10%. 예컨대, 자, 그런데 그 삼정문란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역사에. 예, 그게 뭐, 환곡,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뭐가 이제 병력이에요. 뭐, 군토. 그러니까, 이 뭐, 한 사람당 뭐 몇 필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죽은 사람 것도 징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애 거, 갓난 애기도 또 징수하고 이런 이제 문란한 게 그런 거죠. 16세 이상이 병력의 의무가 있는데 16세 이상에게만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부과도 있고. 그리고 이거 환곡의 문란.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는 모르겠는데 그 환곡이 뭔가 하면은 이제 어떻게 문란한가 하면은 늑대라 그래요. 늑대. 예, 늑대가, 예, 그 동물 늑대가 아니고 강제 늑자예요. 강제로 늑 빌려주는 거예요. 나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안 빌리면은 내 가만히 안 놔둔다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는 거예요. 늑대. 그다음에 반백. 반백은 쌀에다가 흙을 모래를 반을 섞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가만히 빌려줬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별게 다 있어요. 이러니까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요. 예, 그런 늑대, 반백,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란한 것들이 많았어요. 예, 늑자가 그 강제 늑자가 이 을산 늑약이라고 그러죠. 늑약. 을산 늑약이라고 하는 게 강제로 맺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아무튼 그 실질 이자율이에요. 실질 이자율. 실질 이자율. 자, 이게 이제 쌀값이 한 말에 만 원 하다가 한 말에 만 원으로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면 자, 이 쌀 열 말로 빌려주고 열 한 말로 돌려받으나 돈 10만 원으로 빌려주고 11만 원으로 돌려받으나 똑같죠? 쌀 열 말값 빌려주죠. 쌀 몇 말값 돌려받아요? 열 한 말값 돌려받잖아요. 인플레가 있어요, 없어요? 인플레가 없을 때는 명목 이자율이나 실질 이자율이나 가치가 같아요. 근데 쌀 한 말에 만 원 하던 것이 쌀 한 말에 만 천 원으로 올라가면은 이 말이에요. 한 말에 11,000원으로 올라가면은 쌀 10말 빌려줬을 때는 쌀 11말로 돌려받으니까 한 말 더 먹을 수 있잖아요. 한 말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돈 10만원으로 빌려주면은 쌀 몇 말값 빌려주는 거예요? 쌀 10말값 빌려주는 거죠. 자, 11만원 돌려받으면 쌀 몇 말 살 수 있어요?
10마일 살 수 있죠. 돈으로는 얼마 더 받았어요? 돈으로는 10% 더 받았잖아요. 근데 쌀 11마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고 원래 살 수 있었던 쌀 10마일밖에 못 사요. 이럴 때는 명목 이자율은 10%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자가 없는 거죠. 똑같이 10마일밖에 못 사니까. 명목 이자율은 실질적으로는 이자가 없는 셈이 되어버렸죠. 이때는 인플레가 몇 프로 발생했어요? 인플레가 10% 발생했단 말이에요. 인플레가 10% 발생해버리니까 명목상으로는 얼마를 받아도, 명목상으로는 10%를 받아도, 명목상 10% 받아도 실질적으로는 있어요, 없어요? 이자가 없어요. 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플레가 10% 발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자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명목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실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명목 세상에 살아요, 실질 세상에 살아요? 쌀 빌려주고 쌀 돌려받는 세상에 살고 있나요?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세상 살고 있어요? 네, 우리는 명목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금융에 있어서는, 금융에 있어서는 명목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을 파악을 잘 못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늘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율 2%, 거기에는 뭐가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인플레가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명목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인플레를 파악해야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파악하고 얘는 나중에 보는 거예요. 은행의 이자율이 2%인데 인플레가 3% 발생했더라. 그럼 실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죠.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뭐까지 내야 되는가 하면 이자 소득세까지 내버리니까 이게 더 낮아지는 거죠. 명목 이자율이.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이게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역저당은 뭐 뒤에 주택연금 생각하시면 돼요. 역저당은 주택연금. 그다음에 포괄저당은 기존의 저당을 모두 포괄하는 단위의 새로운 저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저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출을 더 받으려고 저당을 더 하는데 기존 저당을 없애버리면서 새로운 저당으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저당 유동화입니다. 자, 저당 유동화. 자, 이거 공부하니까 배울 거 다 배우죠. 막 굉장히 좋지 않나요? 명목 이자율도 배우고 실질 이자율도 배우고. 예. 별로 호응을 안 해주시네. 좋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구나. 예, 사실은 뭔가를 배운다는 건 원래 기분 좋은 건데 이게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그죠? 예, 저도 여건만 되면 어디 배우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꽃꽂이도 배우고 뭐 이렇게 요리도 배우고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제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자, 뭐 오늘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 증권은 난이도가 조금 높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빡빡할 것 같습니다. 이 저당 유동화의 개념은 증권은 이제 난이도가 좀 높죠, 이게 증권이. 근데 이제 출제도 꽤 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가 더 많이 출제가 돼요. 일단 저당 유동화라는 거는 여기 이제 뭐가 생략이 돼 있어요. 채권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 채권을 유동한다, 저당 채권을 현금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저당 채권은 뭐를 저당 자본 채권이에요? 주택을 저당 자본 채권이죠. 그 주택 저당 자본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겠죠. 팔아야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그 누군가에게 팔면은
그 누군가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IMF 때는 이 사주는 누군가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금융기관, 1차 금융기관, 은행이죠, 은행. 또 은행, 뭐 또 뭐가 있죠? 은행 말고 뭐 상호저축은행 같은 이런 데도 있고,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도 있고, 또 저 또 누가 있죠? 보험회사 같은 데 뭐 이런 데도 다 1차 금융기관입니다. 여기 이제 돈을 빌리는 차입자예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차입자고요. 자, 원래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은 채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게 바로 저당 채권이죠. 주택 저당 채권. 대출이 이루어지면은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현금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채권이 만들어지는데, 1차 금융기관이 더 이상 돈이 없거나 할 때는 이 갖고 있는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이제 2차 금융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2차 금융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있어요. 유동화전문회사. 유동화전문회사는 서류상의회사의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 두 가지인데, 얘네들이 이걸 사주면은 1차 금융기관은 2차 금융기관한테 채권을 양도한다 그래요. 양도. 파는 거를 양도한다. 표현이 시험에는 판다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양도한다 이렇게 나와요. 양도.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익혀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대금이 넘어가겠죠. 채권 매각 대금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뭐를 마련할 수 있어요? 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 대출을 또 해줄 수가 있거나, 또는 지금 이 1차 금융기관이 이 채권을 파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금융기관은 아까 예대 마진을 먹는 곳이라고 그랬죠. 금융기관은 예대 마진을 먹는 곳인데, 채권을 팔아버리면 그 수익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수익 보고 유지하는 게, 기업 활동하는 게 1차 금융기관인데, 채권을 팔아버리면은 이자 수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급박한 무슨 상황, 사정이 생긴 거란 얘기예요. 평상시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평상시라면 금융기관이 예금주로부터 예금 받아가지고 기존에 그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출해주고 또 만기된 예금 상환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급박한 사정이 이제 IMF 같은 그런 사정이 터진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예금주들은 돈을 찾으러 오는데, 그죠? 예금주는 돈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돈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돈은 지금 다 대출해주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주들은 단기로 예금을 해요, 보통. 근데 운영할 때는 장기로 운영해요. 10년, 20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단기 조달, 장기 운용이라 그래요. 이런 표현 잘 기억하세요. 단기로 조달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평상시라면 괜찮은데, 그런 IMF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예금 안 오고 찾으러 오니까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갖고 있던 채권을 파는 거죠.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은행이 쓰러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IMF 때 요 2차 금융기관 요 제도를 도입한 거죠. 도입해가지고 이제 잘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2차 금융기관도 갖고 있는 돈이 자꾸 넘어가면은 부족해지죠. 그래서 이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을 갖게 되고요. 돈은 다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돈을 마련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죠. 그럼 얘네들이 돈을 마련할 때는 증권을 만들어서 팝니다. 증권을 사는 사람들을 투자자들이라고 그러고요. 이 증권을 사는 대금이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다시 돈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증권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이제 요 증권 문제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개념 구조 효과는 다 이 도표에서 다 해결이 돼요.
일단 개념은 현금화인데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여기 어떤 과정도 필요해요. 증권화하는 과정도 필요하죠. 그래서 증권화를 포함해서 유동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유동화가 뭐냐? 현금화하는 것은 그것을 말인데 요거를 증권화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데 약간은 좀 어렵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114쪽에 맨 밑에 있죠. 저당권 또는 저당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죠. 파는 상품. 그래서 유통되게 하여 신용창조수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용창조라는 말은 이거는 새로이 돈을 만든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 그 신용창조라는 개념도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은 여기하고는 좀 달라요. 원래 여러분들 그 신용창조는 화폐 금융론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본원통화 100억을 찍어요. 통화를 찍으면 이제 우리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 있죠. 통화량. 통화량이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 저량 할 때 급습을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죠. 저량이에요, 저량. 이건 현금 더하기 예금을 말하거든요. 현금 더하기 예금이에요. 근데 이 현금과 예금은 그날 그날 잔액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통화라고 할 땐 지불수단으로 인정되는 걸 통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를 근거로 행동을 하는가 하면 내 통장에 얼마는 있으니까 여기 이제 그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수표 끊는 거 있잖아. 수표. 당좌예금을 전제로 해보십시오. 일단 당좌예금 아시나요? 안 해보셨나요? 당좌예금은 그 통장에 잔액이 얼마 있으면 내가 수표책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내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얼마 얼마 이렇게 사인해서 주면은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가면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불수단이 그게 백지 수표란 말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죠. 네 써놓고 싶은 대로 네가 써라. 그게 이제 계약할 때 몸값 높은 사람한테 백지 수표 주고 당신 쓰고 싶은 대로 써서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뭐 해주세요. 이게 이제 백지수표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당좌예금이에요. 일단 자 내가 현금은 안 들고 다녀요. 현금은 안 들고 다니지만 내 예금 계좌에 얼마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물건 살 거 있으면 사고 주잖아요. 수표를 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사람 찾으면은 은행에서는 그 사람께 맞는지 확인하고 돈 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현금 플러스 예금이 이제 통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100억을 통화를 찍어서 시장에 내보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100억을 다들 현금 들고 다니면서 생활해요? 그러지 않죠? 이걸 어떻게 해요? 예금을 하고서 예금을 하고서 수표책 들고 다니면서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가정을. 그러면은 은행은 얼마의 예금이 생겼어요? 100억의 예금이 생겼죠. 그러면 이거를 대출을 해주죠. 대출. 대출을 해줄 때는 지불준비금이라는 게 있죠. 지불준비금이라는 걸 남겨놓고 대출을 해요. 20%를 지불준비금으로 남겨놓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20%를 남기고 얼마를 대출해줘요? 80억을 대출해주면은 80억이 뭐로 나와요? 현금으로 나오죠. 80억 현금으로 나오잖아요. 자, 요 80억 현금으로 나왔다고 치고. 자, 그러면 이제 요 80억이 현금으로 나와 있고요. 예금 얼마예요? 예금 100억입니다. 은행에 시제금으로 20억이 남아있는 거지 요 100억 예금주와 대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요 예금주 100억 예금주하고 대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대출받은 사람은 얼마 현금을 들고 있어요? 80억 현금을 들고 있죠. 대출받았으니까.
그럼 요 예금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100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100억 규모에 맞게끔 경제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요 대출받은 사람은 80억 들고 있으니까 요 80억 들고 있는 걸로 경제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현금과 예금 합해서 총 얼마의 통화량이에요? 180억의 통화량이 생긴 거예요. 180억에. 근데 이 사람들이 현금 80억을 대출받은 걸 다 현금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까요? 이 사람들도 다시 요거를 80억 예금을 했다고 쳐보세요. 요 예금주 100억과 요 예금주는 다른 사람이 이제 은행은 다시 또 예금 80억이 생겼죠. 요걸로 또 대출해 주는 거죠. 얼마를? 64억을 대출해 주는 거죠. 자,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요? 새로 64억이 현금이 바깥에 생겼죠. 예금 얼마에다가? 이거 예금주 다른 사람이에요. 180억 예금주 다른 사람이에요. 대출받은 사람 또 새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현금 얼마 들고 있어요? 64억 들고 있죠. 그럼 다 담으면 얼마예요? 244억이에요. 현금 64억과 예금 180억. 이 사람들 또 이걸 다시 또 예금을 한 후에 그 백지 수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결제한다면 또 새로 예금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 기준 또 대출해 주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말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본원통화 얼마가 본원통화 100억이 지금 결국은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500억인가요? 공비가 5분의 4 맞나요? 5분의 4 맞죠. 1-r분의 a. 이게 이제 무한 등비 굽세요. 이렇게 무한히 가니까. 예, 이런 이제 신용 창조라 그래요. 처음에 시작은 얼마로 했지만 100억으로 했지만 이렇게 계속 신용 창조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현 통화량, 훨씬 더 많은 통화량이 운용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원래는 신용 창조로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원래 이 사람들이 100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1인당 1억씩 대출해 주면은 100명한테 대출을 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럼 100명한테 대출해 주면 더 이상 대출해 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 뒤에 이런 구조가 있다면 요 채권을 팔면 다시 뭐가 마련돼요? 돈이 마련되죠. 그럼 또 대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돈이 모자라면 또 팔면 또 돈이 마련되고 그럼 또 대출해 주고 그럼 결국 100억으로 출발을 해도 뒤에 구조가 없으면 100명밖에 대출 못해 주는데 뒤에 구조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대출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와 유사한 그런 신용창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됐나요? 오늘 신용창조까지 배웠습니다. 아무튼 현금이 더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요. 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저당 유동화라 하고요. 이는 부동산 자금을 대출해 준 1차 금융기관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게 부동산 저당권 또는 저당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자금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저당채권을 현금화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저당 유동화는 주택금융 기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크게 결을 하고요.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이죠. 예를 들어 100억이면 100억밖에 없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의 구조죠. 구조. 자, 구조는 여기가 1차 저당시장, 여기가 2차 저당시장. 이 구조는 이제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차 저당 시장은 이렇게 수요자 공급자, 2차 저당 시장은 이렇게 수요자 공급자 생각하면 돼요. 자금 공급자, 자금 수요자.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 돈이 1차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는데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는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해요. 유동화 중개기관. 자, 요 유동화 중개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있고 또 뭐도 있고요.
이 유동화 전문회사. 그래서 SPC라고도 해요.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 회사예요. 특수목적 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 회사. 보통 서류상의 회사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거 위주로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인데, 주택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면 첫 시장.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 2차 시장.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 1차 시장.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 됐죠? 자, 여기서 얘네들은 1차 시장과 직접 관계가 없죠? 이 시장 참여자들은 얘네들이니까. 차입자는 2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됐고요. 그 1차 저당 시장에서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며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 2차 저당 시장에 팔기도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러겠어요? 팔아버리면 수익이 줄어드니까 안 파는 게 사실 낫죠. 팔면은 대신 무슨 이제 수수료 수입이 있는가 하면 수수료 수입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원리금을 넘기면 이쪽으로 원리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은 있지만 수수료 수입이라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이제 괄호 2번에 2차 저당 시장은 동그라미 이것도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이죠. 2차 저당 시장이 없으면 1차 대출 기간은 자금이 금방 고갈되어 더 이상 대출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셔서 저당 유동화 효과는 여기에서 바로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1차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얘 때문에 도입이 됐죠. 얘네들의 뭐를 높여주기 위해서?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입이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차입자들, 집을 원하는 이런 차입자들은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늘어나죠.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늘어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도 긍정적이죠.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다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더 잘할 수 있죠.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금융기관, 2차 금융기관이 정부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도 있어요. 주택 경기 안정화. 너무 과열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을 때는 채권을 안 사주고요. 너무 침체되어 있을 때는 좋은 조건으로 이 채권을 사줘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괄호 2번에 1차 금융기관에서 좀 더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2번에 좀 어려운 용어가 있죠. 1차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 자산인 대출 채권을 매각하여 안전한 자산인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이면 BIS 비율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BIS가 국제 결제 은행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에요.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요. 자,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있잖아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있는데 현금은 뭐고요? 안전 위험 자산은 채권은 이거는 위험 자산이에요. 부도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권 1억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현금 1억으로 바꾸는 거죠. 채권 팔아서. 그럼 위험 자산의 비중이 줄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제 결제 은행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채권은 충당금을 설정해야 돼요.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억의 가치를 그대로 못 받아요. 평가를. 위험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평가액이 좀 낮아져요. 대신 수익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평가액은 높지만 수익이 없죠. 그런 장단점이잖아요. 장래 수익이 없어요. 얘는 장래 수익이 있지만. 근데 지금 당장 자기 자본 비율이 적다면 어떻게 해요? 이걸 팔아서라도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위험 자산을 이렇게 안전선을 바꿔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 자본을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고 저당담보증권 이 증권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